예수님,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아가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 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그 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보았네.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셨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았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푸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갈릴레아의 부유한 고을 막달라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레나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 전승은 그녀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으로 사도들에게 부활을 증언해 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뒤 숨어 있었을 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주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1독서 아가가 노래하듯이 막달레나는 주님을 잃은 슬픔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밤새도록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지 못하고 슬피 우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슬픔이 앞을 가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완전히 변화된 몸이었기 때문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분이 자신 앞에 서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여인이 처음 부활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음 선포의 약점이 됩니다. 남자 둘 이상의 증언만 인정되던 유다 사회에서 여인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는 여인이 부활을 처음 목격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복음서 속에 마리아의 증언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이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피를 바탕으로 증언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축일인데요. 오늘 성녀에 대한 안내글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또한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첫 번째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시신이나마 모셔가려 하였던 그녀에게서 주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에 대한 공경은 12세기부터 시작되어 널리 퍼졌습니다. 네,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본당은 새벽 미사가 매주 월요일에 있는데 오랜만에 또 아이들과 함께 새벽 미사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도 좀 환하고 날씨도 참 너무 덥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새벽 미사 참석 안 해본 분들이 계시다면 꼭 미사 참여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고요한 사람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정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미사 같아요. 네, 오늘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 강릉 말씀으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일 먼저 눈을 뜨고 한 일이 예수님을 찾는 일이었잖아요. 무덤에 가서.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인데요. 이렇게 새벽 미사에 온 모든 분들이 마리아와 막달레나와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굉장히 감사함을 위로가 되어서 감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더 열심히 새벽 미사를 다녀야겠네 라는 또 각오도 다졌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궁금한데요. 제일 먼저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어느 신부님께서는 바로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세번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세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라. 그리고 가서 이제 아침 기도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처음 눈 뜨자마자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들도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눈 뜨면 바로 예수님께 오늘 또 이렇게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번 기도하시고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